르노 삼성차 SM7 성능 논란, 이젠 스톱. 르노 삼성 자동차의 대형 고급 세단 SM7에 대한 엔진과 소음 등의 성능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SM7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르노 삼성 자동차에 따르면 5개월 연속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SM7은 이달 들어 12일까지 총 900대 가까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같은 기간에 이루어진 계약 대수 928대와 비교할 때 실질적인 폭이 작아 비슷한 수준으로 해석된다. 특히 예약 주문한 소비자들의 계약 해약률도 10% 미만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차량을 계약하고서도 일반적으로 취소하는 평균 수치에도 미도는 수준이다. 르노 삼성차의 한 관계자는 일부 언론 등에서 조직적으로 SM7에 대한 연료통 소음과 디자인, 엔진 성능 등의 문제점을 들추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안전이나 자체 결함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왜곡된 성능 논란에도 불구하고 SM7의 판매율이 전혀 감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국내 소비자들이 SM7의 품질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서는 SM7의 엔진 등 성능에 문제가 있으며 연료통에서 텅텅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자체 결함을 제기했었다.